자, 해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제일 그로 존재를 합시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죠? 철학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뭐 마찬가지면 이 존재란 뭐냐? 이거를 들어가 빼네. 이걸 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특징은 뭡니까? 이 존재를 일단 해체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존재를 우리가 뭡니까? 첫 번째 해체해서 보는 것이 뭡니까? 오늘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날 같은 소리만 하면 또, 그죠? 지겨우니까, 그죠? 예. 첫 번째, 그죠? 존재란 무엇인가를, 존재를 뭡니까? 존재란 무엇이다?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불교에서 볼때 관념이나 있잖아요. 관념, 혹은 고정관념, 그걸 우리 초기 불교 언어로 하면 산냐라 그럽니다. 금강에서 나오는 또 상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존재를 뭡니까? 자, 특징은, 예, 해체해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체는 뭡니까? 존재를 뭐로 해체하는 겁니까? 예, 우리 제일 처음 봤으면 되죠? 정신과 물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있잖아요. 이걸 뭔가를 기준을 가지고 잘라서 해체해서 한 방으로 잘라서 본다면은 우리는 정신과 물질로 나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죠? 요새 뭐 특히 과학이나 이런 데서 그죠? 예를 들어서 존재, 특히 뭐 우리 인간 이런 데 뭐죠? 예, 정신과 물질로 해체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어디 집착합니까? 예, 정신에 집착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죠? 정신과 물질 좋다. 그런데 뭐 물질은 뭐 별거 아닌데, 예, 정신이 그죠? 뭐 우주적인 뭐 그죠? 뭐 정신이 있다고 그죠?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뭡니까? 예, 이 정신을 다시 뭡니까? 이제 두 방으로 딱 그죠? 두 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그죠? 해체는 뭐로 합니까? 당연히 칼로 가야 되죠, 그죠? 의사 선생님들은 뭐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칼보다 더 위력적인 게 뭔가 전쟁에서는 요새는 이제 원자폭탄 이런 게 있지만은 옛날에 뭐였습니까? 예, 이 우주에서 제일 겁나는 해체하는 도구가 뭐였습니까? 벼락, 그죠? 맞죠? 제가 지인에 막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벼락은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경의 제목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이 뭡니까? 벼락경. 엄마 벼락경도 있나? 벼락경 있어요. 금강경으로 옮긴 게, 우리 인도적으로 보면, 저는 벼락경으로 옮기는 것이 그 뜻으로 봐도 잘 맞고, 그죠? 인도에서는 이 와제라 있잖아요. 금강, 벼락 옮긴 게 와제라거든요. 와제라는, 뭐, 산스크리트 사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본 뜻이 벼락입니다. 두 번째 조금 나오는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금강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이 와제라를 그죠? 다이아몬드로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더 기본적이고 더 뭡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것이 벼락으로 이해해버리면 그렇죠? 벼락은 이 자연계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위력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칼을 휘두를 때 뭡니까? 벼락처럼 뭡니까? 뻐쩍 한번 휘두를 뿐이 그죠? 팍 깨져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우리 북방불교를 대표하는 이 칼은 뭡니까? 이 벼락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뭐, 더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따고 복잡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칼로 하니까, 이거 뭐, 금이잖아요, 금. 그리고 중국에서 뭡니까? 우리 해체는 뭡니까? 이 반야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반야, 금. 그죠? 예, 반야, 금은 무시무시하죠. 그죠? 너무나 날카로우니까, 사실 이 반야를 중국에서 또, 그, 우리 금강성이라 하잖아요. 금강이라는 것은, 우리 뭡니까? 반야. 반야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금강이라 다이아몬드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국에서 그 스님들이 너무 다이아몬드에 집착을 해갖고, 그죠? 다이아몬드가 제일 귀중한 거니까 막 이러고 볼건좀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죠?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온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있었으면은, 예, 이거 왜 다이아몬드로 옮기냐고, 벼락으로 옮겨야지. 그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우제건 그죠? 그래서 이 반야금은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예, 미세한, 그죠? 아주 부드러운 털까지 싹 건드리면 다닥 몇 조각이 납니까? 예, 몇 조각인지 모르지만은 그죠? 예, 멀끄디 홈을 파는 예,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예, 치모금이라 했습니다. 다 했네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러니까 뭡니까? 예, 수상행식으로 나누고 그죠? 이거 그 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섯 가지로 예, 해체해서 본 것이 우리 첫 번째, 그죠? 오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오온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내 것, 나의 자라는, 그죠? 어떤 궁극적인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존재를 해체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죠? 이것이 뭐다 하고 거머질,
그죠? 궁극적인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왜 자꾸 궁극적인 실제가, 이걸 자꾸 하니까 한국에 있는 불자님들은 특히 기분이 되게 나쁜가 봐요. 절대로 자기는, 예, 또 어떤 분은 어제 막 그러더라고요. 막, 부처님이 그래 설하셨다 해도 나는 참나를 찾을 거라고,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존경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죠? 그, 제가 기분이 나쁘게 좀 이야기를 해서 그럴 것도 있어요. 그럼 제가 반성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부드럽게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세계 이야기 되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죠? 이렇게 해체를 하지 않으면 뭔가 궁극적인 뭐가 있지 않나 해서 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어지면 일반적인 세상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돈도 더 잘 벌고 있잖아요. 잘 될지 모릅니다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잖아요. 열반 깨달음의 실현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나는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불금 금어지십시오. 오히려 금어지면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야, 진짜 내가 있다.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 보니까,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보시해라. 근데 그런 게 뭡니까?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막 열심히 보시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진짜 나를 확, 그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계율을 잘 지켜라. 예? 그죠? 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나는 오계를 잘 지킨다. 그러면 금생 행복하고 내생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사시고 싶은 분은 사시든, 어제 제가 조금 쇼크를 받아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죠?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만이 나의 목표라면은, 진정한 목적이라면은, 부처님은 아마 뭡니까?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셨어도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깨달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심심미묘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귀찮게, 피곤하게, 예? 이 빵긋빵긋빵긋 해서 뭐 하겠노? 그죠? 그냥 입 꼭 닫고, 그죠? 예, 그냥 뭐 반일반에 더럽히면 더럽불난다 이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그죠? 우리가 뭐, 그죠? 대범천이 있잖아요. 아주 뭐 신들 중에서도 뭐 최고 지혜가 높은, 그죠? 브라만을 상징하는, 인도 바라문교를 상징하는 대범천이 뭡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갖고 부처님한테 속대만 하면 싹싹싹싹 빌어갖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궁극적 행복 이게 들어가면은, 그죠? 과연 이 세상에 이 궁극적 행복이라는 게 깨달음, 그죠? 열반의 실현 이게 필요하겠는가?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처님께서 그랬으면, 그러셨으면 입 꾹 닫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안 해도 되고, 그죠? 예, 또 힘 안 들어도 되고, 그죠? 저야만 맨날 노는 거지만, 그죠?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그죠? 그래도, 그죠? 뭐 연꽃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예, 연꽃이 물 속에 저 깊이 잠기 있는 연꽃도 있고, 조금 올라온 연꽃도 있고, 물 위까지 빵빵빵 올라온 연꽃도 있고, 뚝 올라온 것도 있고, 활짝 핀 연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은 근기가 다 다르니까, 내 말을,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법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결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불교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체계는 결국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부처님은 입 꾹 닫고 아마 그냥, 그죠? 반열반에 들으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 깨달음. 그래서 불교는 뭐 깨달음의 종교라 이래 하잖아요. 깨달음이라는 이것이 없으면은, 불교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동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죠? 예,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 깨달음을 실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음 그거 내한테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귀만 살짝 빌려주십시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자인데, 부처님 제자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 보니까, 예, 부처님에게서 강조하신 것은 해체에 있더라.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게 해체를 반야금, 취모금, 그죠? 벼락, 막 이런 식으로, 그죠? 했습니다. 칼이나 그 뭡니까? 벼락의 특징은 뭡니까? 깨피는 게 있습니다. 해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걸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처님이 설하신 게 뭡니까? 우리 오온입니다. 그죠? 예. 자, 오온은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해체해서 복입니다. 해체를 말씀하신 겁니다. 요렇게 해체해서 했습니다. 해체하면 특징이 뭡니까?
예, 그 또 원에서 다 중요하지만은요. 한번 그 저 495쪽 한번 펴보십시오. 그거 보면 213번에 그죠. 자, 사람들은 595쪽입니다. 다 한 겁니다. 213번입니다. 사람들은 다섯 가지 무더기들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으로 이래 보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은 다섯 가지 무더기들로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 옮기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제가 그죠? 원어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죠? 사람들은 다섯 가지 무더기들로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뜻이 확 드러나죠. 적어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확 드러나죠. 그죠? 다섯 가지 무더기들로, 왜냐면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을 로카티브 플루랄로 있잖아요. 처속격 복수 형태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섯 가지 무더기들로 분석하지 못하기,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배다라고 오히려 적고 있으면 배다는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벼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무더기들로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렇게 보는 것이, 그죠? 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쓰면 되죠? 이들을 자라고 집착한다. 됐죠? 그죠? 예.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세종께서는 그 덩어리로 밀집되어 있는 것이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시어 다섯 가지 무더기들이 자아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이익을 얻게 하고, 그죠? 뭐야, 그들이 이익을 얻게 한다 했습니다. 그죠? 아이, 쑥,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 무더기로 해체해 뿌리면 지가 없어지 뿌린데, 그죠? 무슨 그 이익일까요? 궁극적 행복입니다. 그렇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이 아니고,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자,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해체해서 보면은, 나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건 나의 자아라는 것은 아예 애초부터 없다는 이런 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해체하는 것은, 오온 무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결국은, 존재를 정신물질로, 그래서 다시 뭡니까? 색수상행식으로 해체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오온 무아, 해체해서 봐야 여기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진정한 이익은 뭘까요? 그게 열반의 실은 깨달음이 실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은 이 존재를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방법도 역시 뭡니까? 또 해체입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체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야, 우리 정신물질로도 해체하지만은 또 뭡니까? 가장 또 합리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냐, 내 안에 있냐, 내 밖에 있냐.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내 거냐, 내 거 아니냐. 내 거냐, 밖에 있느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거냐, 내 밖에 있느냐. 그렇죠? 내 밖에 있는 거는 가져오면 훔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것부터 해서 내 안에 있는 거는 중요하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해체 방법은 뭡니까? 예. 또 한 칼로 뭘 하십니까? 예. 안과 밖으로 해체하십니다. 그렇죠? 자, 안과 밖으로 잘라나면 또 어디에 집착합니까? 당연히 안에 집착하죠. 내 거. 볼 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어떻게 됩니까? 확, 그죠? 이제 이 두 번 자른 게 아니고 몇 번을 잘라버립니까? 부처님이 다섯 칼로, 벼락은 다섯 번 퍽 해도 뭡니까? 너무나 순식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섯 쪼가리를 내버립니다. 그죠? 두 덮어놓고, 그죠? 그렇게 여섯 개가 돼버리죠. 그죠? 자, 안은 뭡니까? 예. 아니, 비설, 신의. 예, 색, 성, 향미, 촉법. 이렇게 해체해서 봤습니다. 자, 해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12초로 해체해서 보면 이것도 뭡니까? 12초 무아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죠? 실체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할, 그죠?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안팎으로 해체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니, 빛을 신을. 아, 눈은, 맞다. 이거 눈 그 변한다. 내 거 아니다. 코도 내 거 아니다. 예, 그죠? 그 뭡니까? 혀도 내 거 아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예, 몸도 내 거 아니다. 그런데, 의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진짜 내다. 맞죠? 오, 아이란 분 존경합니다. 그죠? 근데 한국 불교는 이 마음이 진짜 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음 깨쳐 성불한다. 일체유 심조. 그죠? 심적시불. 그죠? 적심시불. 적심시불을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뭡니까? 적심시불이 무슨 말, 무식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요. 적심시불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게 한자를 몰라갖고요. 그죠? 집신 삼는 사람이 뭡니까?
즉심 세불 이랬는데, 그죠? 예, 즉심 시불을 했는데, 지는 뭘 알아들으세요? 아는 거는 집신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생을 집신 삶하고 삶, 그 집신 세벌만 알면, 예, 승부한다. 이래 알아들으세요. 집신 세벌. 간단하죠? 집신 세벌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집신 세벌, 집신 세벌, 집신 세벌 이러면서죠. 집신을 삶을 때마다 집신 세벌 하면서 했는데,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것도 문득입니다. 한국 불교에 문득 빼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승부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뭐 그 큰 선생님들이 막 아주 제가 대불련 다니죠. 거기 듣고 너무나 기분 좋더라고요. 아, 또 뭐 집신 세불만 하면 그런데 우제건 겁니다, 그죠? 예, 마음이 곧 붙이다. 그런 게나 요 보울권 금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이거 당연히 해체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뭡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합니까? 예, 빠바박, 그죠? 여섯 분을 잘라버리세요. 예, 그런 게 뭡니까? 잘라보면 우리죠, 우리 마음이란 건 딴 게 아니고. 눈의 아르마리겠습니다. 안식이 있고, 됐죠,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이렇게, 예, 의 하나를 일곱 조각을 내버렸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놓고 보면 뭡니까? 이거야말로 무상한 겁니다. 눈의 아르마리는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 하면은 영원한 것 같죠? 그런데 눈에, 눈을 통한 마음, 뭐, 눈의 아르마리 뭐 제식으로 그러면 오고 봅시다. 이건 뭡니까? 왜? 조금 말씀입니다. 눈이 없으면 눈의 아르마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뭡니까? 대상이 없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건 발생이고, 그래서 무상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걸 더 잘라버리면 어떻게됩니까? 이 12가지에다가, 그죠? 이거 6가지를 다 하니까 18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18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이거는, 이까지 하면 이거는 12처의 가르침이고, 그죠? 안과 밖으로 해서 안이비설 신의 색상의 축보로 나눠보면은 12처고, 근데 12처를 해놓고 보니까 의의를 두고 사람들은 또, 그죠? 청정도론, 우리, 그죠? 청정도론 표현을 빌려면은 이걸 두고 영혼이라고, 진짜 내라고 거머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예, 나누어서,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으로 하면은 전체가 18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12처에서 18개를 더 강조해서 설하신 이유라고 청정도론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나중에 살펴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세 번째로 또 해체해서 보십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 내 안에 있는 거를, 그죠? 요, 안이란 말이 나왔죠? 그죠? 요 안을 다시 뭡니까? 이제 이거를 다 클로즈업 시켜갖고죠. 이거를 이제 몇 조각을 냅니까? 예, 스물두 조각을 내버립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22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온처, 개, 근 있잖아요. 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은 저는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 했는데, 그죠? 청정도론의 표현을 빌리려면 내 안에 있는 능력.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저, 해석해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예. 내 안. 그죠? 자기 안. 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저, 이렇게 보면 뭡니까? 나의 안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존재는 결국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내 건, 나의 자, 이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가래, 애착, 집착의 근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죠. 네 번째 우리 나누는 방법도 22근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기능,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22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죠? 이거 22근을 이렇게, 그죠? 그걸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죠? 22근은, 예, 내 안에, 예, 잠재한 능력이라 할까요? 뭐, 그렇게, 그건 좀 이따,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예, 22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 안에 있는 능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쉽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예, 22가지로, 순차적으로 해체해서 들어가십니다. 그죠? 내 이라면, 여기서 똑같잖아요. 나 이라면 여기서처럼 아니 뭡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들어가는 법도 있고 내 하면 뭡니까 눈기 코여 몸 마음 맞죠? 예 이것도 그래서죠 제일 처음에 눈기 코여 몸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나누고 내 안에 있는 능력하면 남성 여성 살아있다는 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죠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내 안에서 가장 또 중요한 뭡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건 뭡니까? 느낌의 문제죠. 그렇죠?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느낌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오원에서 해체해서 말씀하실 때도 정신 하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수상행식이었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느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능력하면 또 느낌을 여기서 다섯 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극복할 것인가? 요 느낌의 문제. 특히 느낌은 모두 뭐로 귀결됩니까? 느낌은 괴로움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그 사성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괴로운 느낌을 어떻게 해서 느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극복하느냐? 부처님께서는 또 다섯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22근에 의하면 그게 뭡니까? 신정진염정행. 그렇죠, 그죠? 예, 이거를 통해서 이 괴로운 느낌을 소멸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괴로운 느낌이 어떻게 해서 뭡니까? 극복되어서 그죠? 우리가 승자의 경지로 나아가느냐? 그거를 최종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예, 22건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죠? 그 지배력, 혹은 능력, 혹은 기능을, 그죠? 말씀하신 것이라고 청정도론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요것이 저는 예, 22건에 관계되는 핵심 키워드라고 가장 중요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출처 없이 좀, 왜냐면 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잘 안 나옵니다. 22근이 하나의 경에 묶여진 것도 없고요.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그죠? 기능 상류따에, 그죠? 백 몇십 개 경이 있는데, 22근이 하나의 경에 포함되어 묶어서 나타나는 경은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로 육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우리요. 그 뭡니까? 남근, 여근, 그러니까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요런 묶여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섯 가지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신정진 염정의 기능으로 나오는 경우는 훨씬 더 많고, 그죠? 요렇게 분리돼서 나오지. 하나의 경에 묶어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어쨌건 이제 청정 노론에서는 이죠? 22근으로 묶어서 있잖아요. 요거를 왜 요런 순으로 말씀을 하셨나가 하는 거를 여기 설명하고 있었어요. 예, 저는 뭡니까? 아이고, 막 눈이 번쩍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해서, 그죠? 이제 다시 한 번,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이제 존재란 무엇인가? 이거를 갖고 한번 그 사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존재한다는 게 뭐냐? 이 존재는 물론 나란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게 결국은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존재의 문제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존재란 무엇인가? 예, 여기에 대한 불교적인 부처님의 초기 불교적인 접근은 해체에 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크게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제 이 신 우리 뭡니까? 그죠? 온처 개근 재연으로 본다면 이 존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해체해서 보는데 첫 번째 해체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예. 한 칼로 있잖아요. 이 존재를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됐죠?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보면은 사람은 또 정신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을 다시 뭡니까? 두 칼로, 예, 내 쪼가리를 내서 보면은 결국은 존재라는 것은, 예, 색수상행식, 온으로, 예, 해체가 되더라. 그럼 왜 이렇게 해체해서 보느냐?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온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더라. 그죠? 무하더라. 내 끝나 나의 자가 아니더라 하는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거를 강조해야 됩니까? 이렇게 봐야 어디에도 집착을 하자, 그러니까 염오가 일어나게 되고죠. 존재에 대해서 염오가 일어나고, 염오가 일어나야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빗발해야 어떻게 됩니까? 해탈을 하고, 그러면 해탈했다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구경 해탈지가 생겨서 뭡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이고, 나는 열반 해탈, 나 필요 없어요. 나는 참나 진화 대야 찾아갖고, 막,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막, 예? 그걸 막, 참나 이게 진짜 내라고, 난 볼꿈 거문지고 살래요. 그게 내게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러면 뭡니까? 불교는 자유입니다. 그걸 하십시오. 그걸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역사를 아는 이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불교라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됐죠? 예,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예, 종교를 하나? 만드십시오. 뭐, 큰 스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요래고 맙시다. 또 안 그러면 또 큰 스님들까지 또 까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까면 됩니까? 예. 그죠? 부처님이 높습니까? 큰 스님들 깔라면 요새는 또 마음이 아파갖고요. 부처님이 높습니까? 강무기가 높습니까? 예?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부처님이 높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 그거는 나 싫어요. 그거는 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면 부처님한테 달라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할 말 없죠. 왜? 예. 역사를 아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대한불교 종원까지 안 들리게 되는데, 그죠? 종원을 바꿔버릴까 싶어갖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지편에, 예? 대한불교 조계종은 뭐 하는 단체냐? 뭐 하는 집단이냐? 예. 석가세존의 근본교회를 봉참해요. 됐죠? 큰 스님의 근본교회를 봉참해요. 이래 안 돼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원이 그래 돼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어제 조금 제가 좀, 쇼크를 받아가지고, 부처님 오신다는데, 그죠? 저는 무척 소심 A형이 되어서 반성은 많이 합니다. 내가 좀 이 귀중한 말씀을 내가, 그죠? 이거 막 입을 잘못 놀리갖고, 그죠? 오히려 적대감을 심어주가지고, 반발심을 확 생기게갖고, 그죠? 내가, 정말 내가 나쁜 업을 짓는 게 아닌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반성하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집니다. 예, 그건 잘못인데. 근데 제 이야기, 저는 있잖아요. 나 아무리 반성을 해보고 그래도 제 이야기는 저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예, 요게 좀 거칠어서 요게 문제지, 그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래도 요새 많이 순화가 됐죠? 큰 선생님들까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굉장히 순화가 된 건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두 번째로 해체해서 보는 방법입니까? 존재를 당연히 우리 안과 밖으로 나눕니다. 그죠? 내 안, 내 밖에. 그렇죠, 그죠? 안과 밖으로 나눕니다. 안과 밖으로 나눠서 또 빡빡 뭡니까? 예? 번개를 번쩍 해갖고 뭡니까? 예? 그죠? 여섯 토막으로 팍! 열두 토막으로 내버리니까 내 안에는 안입이 있을 신의가 있고, 예? 그 대상은 색성향미 촉법이 있더라. 요렇게 딱 해체해서 봅니다. 그럼 이것도 무화가 드러나죠? 예, 이게 12처의 가르침이 12처 무화입니다. 우리 6처 상육다에 보면은 248개나 되는 많은 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경들의 대부분이 80%에 가까운 경들이 뭡니까? 12처 무상, 고, 무화를 설하고 계시는 경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12처 무화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예. 무상고 무화를 봐야 결국은 염호, 유혹, 해탈, 궁해탈지고 일어나서 불교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반 싫어요. 예. 무시하십시오. 예? 나는 안입이슬 신의 색상의 축복 아니다. 나는 참나, 진나 대하다. 예? 이게 통쾌하다, 신나다. 그래, 하십시오.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죠, 그죠? 근데 꼭 이름을 붙이고 싶으시다면, 불교라고 이름 붙이지 마시고, 예. 큰 스님교, 이렇게 하나 하십시오. 예? 뭐, 그래 하시면 뭐, 마음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고, 뭐, 종파를 하나 만드십시오. 조계종은 석가세존의 근본교회를 봉치하면. 제가 자꾸 일하면 정말 종을 바꿔버리겠죠. 그죠?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아유, 또, 나 몰랐는데, 본 게 또, 저도 비디오 뜨고 있어갖고, 그죠. 그건 뭐, 제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안입이슬 신의 하니까, 마음이야말로 또 진짜 내다! 이래 되겠죠, 그죠? 봐라, 지금 안입이슬 신의로 나눠갖고, 12체에도 의가, 마음이 딱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된 게 어떻게 됩니까? 아, 청정도론 굉장한, 제가 청정도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청정도론에서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의를 딱 다시 뭡니까? 해체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쫙 해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은 조건 발생이고, 그렇죠? 눈과 형책, 전부 조건 발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딱 요렇게, 그죠? 오늘 요거부터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12처 18개로 해체해서 결국은 뭡니까? 무화를 드러내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할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존재를 결국은 또이죠.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죠. 아닙니까? 내 안에 어떤 지배력이 있는가? 내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어떤 존재 안에 있잖아요. 뭐 우리 인간이 해버립시다죠. 인간 안에 있는 존재 안에 있는 능력을 22가지로 쫙 해체해서죠. 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22근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는 우리 저는 기능으로 옮기고, 기능은 제일 쉬운 이야기로 하면 능력입니다. 능력. 그죠? 그래서 눈은 뭡니까? 안에 있는 감각 장소이기도 하면서 눈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싹 이러면 어떻습니까? 예, 세상을 딱 봐서 그죠? 판단할 수 있는 요 그 눈은 말 그대로 그죠? 굉장한 예, 이 세상에 뭡니까? 이런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이제 쓱 하는 이거를 만들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옛날에 600만 불의 산에 나오는데 600만 불 해봐야 별거 아니대요. 요새 말하면 60억이죠. 그렇죠, 그죠? 60억인 것 같아. 한국에는 60억 하면은
돈도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돈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조 단위로 놀아도, 뭐, 5조, 뭐, 이래서도 뭐, 3조, 뭐, 22조, 뭐, 누가 해먹었다. 이래서도 뭐. 바로 그것도 그만 그렇더라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결국은 또 해체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불교의 가정은 특징, 특히 교학의 특징, 우리 그죠? 통찰지의 토대가 되는, 토양이 되는, 그죠? 이 교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들으라 하면은 결국은 해체해서 보기를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